자 돌리고 잘 돌아가죠. 사람 허벌나게 올라오네. 사람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사람이 노래를 다 끝나면 일어나서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야지. 어디 저 노래 흐르고 있는데 일어나서 자빠져가고 있어. 태가지를 돌려 차버려 그냥. 사람들의 에티켓이 시야지 말이여. 못할수록 더 안전히 시야하는 게 못할수록 그래야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경비나 나와 나왔을 때는 돈 받아먹을 거 다 티켓을 받아 처먹었을 게 가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할 때는 가는 것이 아니야. 지랄아 갔다 갔다 유혹하고 지랄이야.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궁뎅이님 왔다 갔다 유혹하고 그래. 사람 숨기도 없고 그래. 어? 집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죽여. 이게 띵띵 부어가지고 사람 죽었어 지금 이거. 집 나온 지 오래돼. 여기서 막 얼마나 억울하면 울어 울어. 집 나온 지 오래돼. 그러고 되도록이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옷무리가 앉아있어. 이렇게 볼리고 냄새 풍겨 성질도 꾸지 말고. 자 저분들 봐봐. 저분들 이렇게 다리 꼬고 두 분 계시잖아. 저 두 분은 어쩐 적이 한 번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이러고 꼬고 있어요. 이 누나님 한쪽 발은 오물리고 한쪽 발은 뻗고 있잖아. 이러면 한 3일 됐네 지금. 그러고 이제 쫙 이러고 있는 사람 한 3달 됐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근데 엿장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멀쩡한 신사복에 이런 얘기 누가 좋아요. 참 엿장사는 이렇게 욕을 해도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고 너튼 새끼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보증 서달라는 사람 없지. 지금도 국가에서 집을 짓고 있잖아. 우리 각설이들 한 채씩 주려고. 그런데 우리 국가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이제 각설을 집 좀 9만 채 나무 돌아가지고 빈집도 많아. 그래 지금도 짓고 있는 게 매만 한 3천 채 짓고 있어. 그러니까 큰 거 적은 거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에 전부 지금 다리를 한 3천 개 짓고 있더라고. 근데 그 밑이가 딱 가리게 생각 비닐만 전부 우리 집이요. 세상 편해. 거기 뭐 냉장고 장롱 다 들어가. 거기 뭐 출애라도 들어가 거기.
우리 집까지 큰 거 없어. 홍수 날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지. 1년 내내 장만 해놓은 거 홍수 나면 싹 쓸어가 버려. 아, 점심 먹으러 가니까. 안 그랬으면 지지 부자 같아야 쓸 것인데 내가. 저기 저 한 곡 더 하고 난타 한번 합시다. 난타잉. 예, 우리 셋이나 더 우선 하자고. 가요. 잘 다녀와요. 아이고 표고버섯은 잘 사셨어. 여기 괴산 표고버섯 이상 좋은 거 없어. 불리오는 가시오. 나 서 있다 가려는데. 근데 서 있다 가고 싶은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니까. 다 앞으로 다니지 말아 같이. 아이고 뭐 달라고 여행 와가지고 발이 바빠가지고 좀 여유로움을 가져봐. 여유로움을 좀. 아이고 그냥 여가 무슨 뭐 큰 표고버섯 사간 거 본 게 여가 무슨 표고버섯 농장인 게 돼. 냄새만 맡고 가게. 자 노래 한 곡 더 주세요. 갑니다. 큐. 아니 거기서 뭐 나오나 뭐 그냥 뭐 신나는 걸 주든가 아무거나 청춘을 돌려다오 주든지 뭐 아침부터 그냥 목이 기름가시가 안 돼가지고 죽겠구만 그래요. 박수나 말하나 박수 안 쳐. 와주셔서 어려운 걸음으로 안 귀시오 웬만하면 아니요, 자 이제 난타마가 1-5번 갖고 아, 광대로 예, 예, 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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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다 한번 하게 나와 난타 한번 하고 확대를 죽여불란게 씨 애초에 들으지 말고 올라갔단 대로 이 사람 약 올리고 가냐 이 지지배들아 확대를 죽여불란게 씨 아이고 씨발 궁뎅이 누가 저렇게 다 작살내놔가지고 쫙 궁뎅이 제주도에 달려있네 지네라 다녀와요 누님들 자 난타 준비하고 준비됐죠? 얼른 나와 얼른 빨리빨리 난타 한번 초당부터 부담 한번 하고 아이고 이 고장난 우리 누님들 빨리 오시오 유통기한 지난 것 같으네 얼른 와요 아니 해는 소리 농담으로 해는 소리한테 삐져가지고 아이고 아, 저렇게 그냥 뭐 말을 못해 이제 편대기 소가지 같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세상에 이제 한 49살밖에 안 보이는데 뭔 데서 본 게 더 먹고 보이네 왔다 저 통은 살아있네 응? 얼른 들어와 자 준비됐죠? 자 갑시다 코러스 올려야 돼 남미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 마 모두들 신이 나서 숨을 나 몰래 아픈 사연 가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중단장하고 들어오지 마라. 갔다가 와. 갔다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눈치들이 없어? 갔다가 와. 갔다가. 그래야 정상이지. 와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그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팁 주려고 가요. 이거 이 새끼 버릇됐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왜 직구도 살만한갑소. 고마워. 아유, 나 진짜 저런 누님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 누님 고마워요.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마누라가 생리였는데 생리대나 사주야. 고마워요.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돈 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눈구녕 이쁘게 보인가 몰라.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줌딱들이 많이 왔다. 그래. 이제 산행은 하고 오셨어? 그래, 갔다 이렇게 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고 싶은데 일행들이 가자고 그래. 일행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행들은 다음부터 데리고 오지 마라. 여기 앉아있으면 의리가 있어야 돼. 끝까지 앉아있어. 갈라면 얼른 가고. 갔다가 이제 원래 와야 정상이야. 사실 다 맑은 산소를 다 머금고 폐에다 잔뜩 이렇게 이 맑은 산소를 머금고 와야 여기에서 숨쉬기가 좋아. 왜 그러냐면 여기는 호흡을 이게 폐에 그 산소를 많이 낭비하거든. 여기는 묵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뜩 먹고 이렇게 와 앞으로. 근데 너는 수박 기계가 참 좋게 생겼다. 너 수박 잘 뜯어먹게 생겼다 야. 너는 이빨이 이 수박 기가 튀어나가지고 잘 먹게 생겼다 가지고 뭐 말귀를 못 알아먹네. 나 수박 농사하고 있잖아. 내 수박 한 통 여기도 있잖아 수박. 알았어. 네, 한번 더 할까 우리? 인자 왔는데 아, 저기도 옆하라 먹으러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세상에. 3만원치 손해받은. 거기도 갈라고? 잘 다녀오셔. 가, 너. 가도 말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해를 해야 여기로 발이 좀 빠르더라고. 왜 그냥 문제가 뭐냐. 기사들이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에어컨 바람 춥거든.
에어컨 살짝 꺼. 그럼 이제 에어컨 좀 덥잖아. 그럼. 아니 갑자기 또 이러네. 어이씨가 벌써 이렇게 돼. 처음에 하니까 그건 내려오라 그래. 그러니까 기사도 데리고 와. 노가지를 확 여기다 묶어놔야 돼. 그래야 빨리 안 가지. 이게 그냥 이게 문제가 막 아니 무슨 여행을 하면 좀 여유로움을 갖고 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쁜가 몰라. 이거는 여행이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아니 그 어려운 집에서 예출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갔다가 이러고 가지고 밥하러 뭐 달라고 해야지 여행을 나와. 그러면 안 돼. 하루 많고만은 가장 모든 만사 다 제쳐놓고 여행을 와야 돼. 밥 신랑 먹어 라면 끓여 먹으라. 하루 정도는 괜찮아. 하루 정도는 가서 사 먹든지. 하루 정도는 괜찮아. 또 신랑이 놀러 오면은 아니 뭔 연병한다고 그 신랑 올 때까지 그 밥상차려 기다리고 있냐고. 여행 간 사람 부담스럽게. 그게 그 이유가 뭐냐고. 고놈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맨 낚시하고 이런데 보면은 맨 새카든 데리고 가가지고 낚시하는 게 낚시놈 낚시가 반갈로 가가지고 3일 동안 새고 오고 이 지랄을 들었더라고. 나 낚시뚜껑 가 깜짝 놀랐어. 나 세상에 한 번은 어쩌잖아. 이제 거시기를 하다가 이제 여자가 벗고 있잖아. 이게 탁 걸려다 탁 세상에 낚시다가 젖꼭지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봤네. 네, 한, 노래 한 곡 합시다.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여기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 내가 다 불러주지 못하면서도 나 와다니까 딱 맞으면 아 그 노래는 내가 할 줄 알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이 가시를 부려 째려보고 지랄이오. 이렇게 잘생긴 놈 처음 봐?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고마워 죽어서 무슨 이 새끼를 이렇게 잘 뽑아놨나 몰라. 나도 먼 데서 보면 좀 그래도 가까이서 보면 괜찮아. 봐봐. 나 왼쪽 꺾으면 괜찮게 생겼지? 별로요? 내 눈에다 파리가 똥 싸버렸으니까 그러지. 노래 한 곡 더 합시다. 저기 입술리에 꼭 1-3번 한번 가봐요. 가갖고 거기 저 나비야 청산 가자는가 뭔가 맨 위에가 뭔가 모르겠어. 물어봐봐요. 괜히 못하는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쪽팔리니까. 네, 그거 좋아. 네, 그거. 자, 사랑아 갑니다. 임현정의 사랑아 갑니다. 다 같이 박수! 거기도 박수! 들어와 들어와 아싸 리리리리 내가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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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마라. 네가 가면 내가 울렸니. 인사도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보니까 이 박수치는 사람들도 보니까 참 사회생활 참 진작 잘한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매너가 좋아. 그래,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데도 저렇게 아름다운 박수를 쳐주고. 세상에 박수 안 친 사람은 뭐 20가지 병을 다 입원시켜놨어? 내가 이제 한 3,000원한테 헌 것 같지. 이제 가게 전방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방을 딱 열면은 순댓국이 됐든 국수집이 됐든 게시를 잘못해보면 그날 장사가 망치잖아. 그지? 그래서 나도 오늘 이거 전방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 엄청나게 큰 전방, 이렇게 큰 전방 봤어? 우리도 이제 여담 게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한 가게는 3,000원이고 두 가게는 5,000원인 게 하나씩 팔아줄 거지요?